체중감량제 벨빅에 FDA가 암 유발 경고를 하고 나서 일본의 아이사이 주식회사가 해당 제품을 리콜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성명에서 벨빅의 안정성에 대한 FDA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여전히 제품의 이익이 위험보다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FDA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벨빅의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남은 알약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롤카세린이라는 통칭의 벨빅은 심장 질환에 대한 위험을 높이지 않고 체중 감량을 돕는 것으로 입증된 최초의 약이었습니다. 최근 FDA 연구 분석에 따르면 벨빅을 복용한 참가자 중 7.7%가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췌장암, 대장암, 폐암이 더 자주 보고되는 등 다양한 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물을 장기간 사용 후 위험성이 증가했다 전했습니다.